휴대전화 개통을 믿기로 한 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십만 원을 빌리려다 수백만 원이 넘는 요금 폭탄을 맞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50만 원을 빌려주겠다. 이 말에 속은 50대 여성 김모 씨는 명의를 불법 대출업자에게 빌려줬습니다. 휴대전화 8대가 김 씨 명의로 개통됐고 몇 달 뒤엔 1000만 원의 요금까지 청구됐습니다. 대리점 상대로 알고 보니까 뭐 그런 기름 넣고 TV 사고 뭐 순전히 국제전화고 뭐 그랬더라고요. 대출 사기를 벌인 건 33살 정모 씨 등 13명. 지난해 3월부터 넉 달 동안 88명 명의로 스마트폰 230여 대를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2억 10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저희가 문자 발송을 하면 소액이라도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저희한테 전화를 걸어오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4억 원이 넘는 요금은 피해자들과 대리 점주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졌습니다. 만약 명의로 인정되면 휴대폰 판매한 업주들이 그걸 다 떠안고 가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채권이 지금 한 3,400 정도. 명의를 빌려주거나 도용당해 생기는 대출 사기 사건의 상당수가 휴대전화 개통을 믿기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 동의하에 개통했을 경우에는 구제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핸드폰 대출 자체가 없다고 보면 돼요. 그 대출을 해준다고 그런 전화를 받게 되면은 즉시 전화를 끊어버리고 아예 상대를 안 하는 편이 낫습니다. 경찰은 정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12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총책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진입니다.